호미 씨. 네. 애인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귀엽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 사람 성별이 뭐예요? 성별이요? 응. 여자예요. 남자. 뭐 남자랑 사귀어요? 네. 부모님이 알고 있어요? 네? 부모님이 알고 있어요? 여자랑 사귀는 거? 네. 남자 만나는 부모님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은 자기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좀 질 안 좋은 친구랑 같이 다니면 걱정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그런 부모님들의 시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미가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네. 남자친구 사귀는 게 우정이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랑일 수도 있지만 또 지내는 거는 친구들이랑 별 다를 게 없으니까 대신 친구들이랑도 이제 비밀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랑만 이제 자주 만나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고민 같은 걸 숨기지 않고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운영 씨가 좋아하는 거 그냥 우정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대화를 많이 해보고 하니까 이게 우정과 사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요? 여자 좋아하는 거요? 남자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태어났었을 때 유전자 상에서 이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운영 씨랑 사귀는 애도 그런 애예요? 네. 약간 저처럼 해맑긴 하죠. 그러면은 여자를 좋아하면은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건 아니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생기죠? 그러면은 여성을 좋아하면은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아니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얼굴, 성격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는 친구로 남거나 누군가는 싫어하거나로 남겠죠. 사람을 대하듯이. 사귀면 남자 역할이에요? 여자 역할이에요? 우영 씨는? 전 여자 역할이죠. 저는 언제나 남자 역할이죠. 사귀는데 그런 역할이 어디 있어요? 더러워. 아... 네? 왜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태어났는 걸요. 모였다면은 여태까지 제가 질문했던 거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한테 듣는 무리한 질문들. 근데 대충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분 나쁘다 이런 말 안 하고 다 설명했잖아요. 이런 질문 받아보는 거 어때요? 뭔가 혼란스러워요. 되게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죠.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되게 혼란스럽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머뭇됐달까?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죄스럽다 해야 되나? 뭔가 더러운 곤충같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저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욕하는 거니까 제 기분이 더 나빠요. 이런 질문을 동성애자들은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비판한다? 비난한다? 라는 거는 상당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진짜 역으로 당해보니까 좀 내가 저가 혹시 몰라서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여자를 좋아하면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 이 질문처럼 다가올지 그 질문들을 진짜 받는다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